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의 음악 평론가 차우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글로벌 환경에서 뮤지션들의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좀 저의 고민을 나눠볼 생각인데요. 저는 크게 세개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비사이드, 비하인드, 비욘드 이세 개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IFPI에서 올해 발표한 리포트를 좀 가져왔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저는 크게 세 개였습니다. 일단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과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5.9%, 그리고 아시아는 9.5%, 아프리카는 8.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급은 안 되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 9.5%의 성장률 중에 사실상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9%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로 미국과 일본 시장을 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일본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3.3% 정도의 아주 미미한 성장, 그러니까 이미 포화 상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은 일본 지역을 빼고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성장률을 본다면 적어도 9.5%보다는 높은 한 11에서 12% 가까이 일어날 가능할 거라는 그런 점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와 비슷하게 아시아 시장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매우 크다. 그리고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어떤 진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짤수 있는가, 혹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포괄해서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의 어떤 환경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방향으로 좀 컨텐츠 전략을 짤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저의 어떤 고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서 얘기했던 비사이드, 비하인드, 비욘드라는 이세 개의 키워드를 잡았던 근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개인 미디어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 개인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르게 어떤 정보 혹은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하는 역할의 어떤 미디어들이 매우 많이 사라지거나 혹은 어떤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매우 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정말 개인이 개인 간 혹은 어떤 사용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실 개인 미디어 환경에서 컨텐츠 개념이라든가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의 개념까지도 바뀌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죠. 이런 것을 전제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비사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사이드라는 개념은 저는 이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라 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음악 미디어 혹은 음악 산업의 구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인데요.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이를테면 그 1400년대에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에서부터 음악 산업이 본격 좀 바이어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손에 잡히지도 않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못하는 이런 음악이라는 예술의 형태가 비로소 악보로 전환되면서 사고팔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걸 근거로 봤을 때 20세기에는 전기, 21세기에는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뭐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각각의 음악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종이에서 뭐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유료 방송, 그리고 뭐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음악 기술 발전, 그리고 미디어 발전, 미디어가 변화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점점 대중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개인에게 어떻게 음악을 전달하느냐로 이동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의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또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죠. 저는 특히 이 중에서 이런 지금 현재 어떤 그 음악을 전달하는 미디어들, 특히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이런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어떤 역할이라든가 개념이 바뀌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애초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사진 컨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 그리고 틱톡은 동영상 유통하는 서비스, 제페토는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서비스들은 일종의 크리에이터 툴로 전환되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 툴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프리미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도구인데요. 제페토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경우도 사실상 크리에이터 툴로 변환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틱톡을 가지고 틱톡 서비스를 가지고 아예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효과를 재미있는 효과를 입혀서 바로 네트워크 상에 올려버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서비스 하나로 이앱 하나로 가능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럴듯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의 구분도 없어질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크리에이터와 사용자의 개념이나 구분조차 좀 흐릿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환경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실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거나 혹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한 사례로 한국에서 지난 10월 9일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래퍼 화지가 최초의 공식적으로는 거의 최초의 메타버스에서 열린 한국 힙합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든 생각은 여기서 래퍼 화지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기술 툴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점이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도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좀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툴이라든가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게 내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을 짜는 어떤 수단으로 잘 생각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비하인드인데 이 비하인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비하인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지인데요. 저는 아까 이런 컨텐츠의 퀄리티나 컨텐츠를 만드는 그 과정이 매우 단순해지면서 컨텐츠 퀄리티 자체가 중요해지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컨텐츠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가라고 본다면 바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 메시지라는 것은 컨텐츠에 담기는 어떤 아티스트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팬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팬이라는 것은 단지 아티스트가 잘생겨서 혹은 이 아티스트가 만드는 콘텐츠, 음악이라고 한다면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가사가 좋아서 그런 이유만으로 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팬은 어떻게 왜 팬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아티스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 점에 따라서 팬이 한 사람의 개인이 이한 아티스트의 팬이 되느냐 마느냐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라는 것은 매우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매우 거창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매우 단순하고 매우 본질적인 것인 것 같아요. 왜 메시지 이 단순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인데요. 이 왜라는 것은 아티스트 입장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음악을 만들 때에 결국에 나는 왜 음악을 만드는가? 나는 왜 문화예술계에 있는가? 나는 왜 창작을 하고 나는 왜 남들을 돕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나만의 메시지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점점점점 더그 메시지가 다듬어지겠죠. 이 다듬어진 메시지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지고 본질적인 어떤 것이 되면서 그것이 내가 만드는 음악에 녹아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립하게 되고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정체성이야말로 어떤 문화 언어나 어떤 문화를 벗어나서 넘어선 글로벌한 대중에게 좀 전달 내가 어떤 아티스트인지를 전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우리는 새로운 팬을 찾고 발견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브랜딩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 브랜드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SNS나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기반으로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빨리 확산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만들어내면서 결국 나는 어떤 브랜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질문에서 핵심은 내 정체성은 무엇이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팬이란 단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동료라는 개념에 가까운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팬이 되는 과정을 다섯 가지 단계로 좀 정리를 하는데, 일단 컨택트, 다이브, 플레이, 러브, 디보션 이 다섯 5단계를 거치면서 한 명의 팬이 진정한 팬으로 거듭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다이브와 러브라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접촉이라든가, 그러니까 컨택트라든가, 플레이라든가, 디보션하는 단계에서 아티스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다이브, 이를테면 몰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티스트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소위 컨텐츠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개입을 할수 있는 거죠. 이 팬들에게 좀 어느 정도 관여도가 점점 심화되는 팬들에게 단계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느냐를 가지고 정말 디보션하는 어떤 헌신적인 팬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게 좀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러브시어리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존재고, 이 사랑하는 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팬을 일종의 동료로서 좀 재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욘드인데, 이 비욘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음악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음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연결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여기 3단계로 정리한 것은 과거의 어떤 우리가 음악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제품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이란 바로 음반이죠. 음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음반을 기반으로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브랜딩을 하게 되고, 이 브랜딩이 되면 결과적으로 커뮤니티가 생기게 됩니다. 저 서태지와 아이들, 한국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아티스트를 예를 들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1집 앨범을 내고 그 앨범을 기반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뭐 광고 활동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방송 활동들을 하면서 브랜딩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이 생기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순서가 반대로 된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브랜딩이 되고, 이 브랜딩 된 과정 결과로 어떤 마지막에 음반이 나오는 이러한 역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음악 산업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K-pop 아이돌 시스템도 그렇고, 실제로 뭐 어떤 유명한 로컬에서 인기 혹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밴드나 아티스트가 데뷔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은 프로덕트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음반이 아니라 음원이라고 본다면, 음원이 출시되고 그 음원을 토대로 활동하는 목표도 결국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쇼미더머니를 예를 들었는데요.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엠넷에서 방송하는 한국의 힙합 프로그램인데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래퍼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경쟁시키고 그 경쟁 과정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담아내면서 마지막에 쇼미더머니의 음원이라든가 앨범을 발표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브랜딩된 개별 아티스트들도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음원이나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커뮤니티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앞서 말했던 대로 커뮤니티의 핵심 요소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악에 담기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뭐 그렇기도 하죠. 음악에 담기는 메시지에 더해서 아티스트가 전달하는 이야기 혹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아티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란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어떤 아티스트인가? 나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바로 이 점에서 좀더 본질적이고 매우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펜을 모으는 과정에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매우 거창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매우 본질적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요. 그래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인 팬들은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서 팬입니다. 다시 말해, 아티스트라면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 음악을 좋아하는, 내 음악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과정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에 기준은 언어나 문화나 인종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이 어떤 문제를 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일종의 글로벌 전략 중에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음악 산업이 본질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레코드가 기본이었던 중요했던 산업 구조에서는 이 음반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음반을 얼마나 소장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음반의 제작비를 매우 줄여서 어떻게 하면 마진율을 높이느냐. 이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음반 중심에서 음악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음악 산업의 밸류가 전환되었죠. 음악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강력하냐. 그리고 이 아티스트의 브랜드가 얼마만큼 확장되거나 좀 전환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팬과 아티스트가 얼마나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시장 자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그전에는 앨범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음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어떤 가치 전환이 벌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 전환이 벌어진 상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아마 음악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음악 산업의 어떤 기본적인 음악의 가치 전환이라는 것도 사실상 가치 전환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치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어떤 산업의 구조나 시장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애초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고 열려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에서 어떤 우리는 컨텐츠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막연하지만 좀 추상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사이드, 비하인드, 비욘드라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진 전략이고요. 비사이드란 새로운 기술에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한다. 비하인드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고 발견하고 만들어야 한다. 비욘드, 그렇게 발견한 가치와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아티스트인가? 내가 만드는 음악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그걸 토대로 얼마나 중요한 내가 성장하는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런 개인 미디어 환경에서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비사이드, 비하인드, 비욘드 이세 개가 우리가 글로벌 환경에서 이를테면 언어나 문화나 인종적인 차이를 벗어나서 새롭게 뜨고 있는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혹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이라든가 아프리카 시장까지도 진출해서 새로운 팬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다듬어진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글로벌에서 어떻게 새로운 팬을 만들고, 글로벌 그 팬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은 좀 공통의 지금 현재 아티스트들이라면, 음악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함께 좀 다른 분들과, 많은 분들과 좀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은 뭐 답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202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점에서 네. 본격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이메일 주소로 좀더 의견을 나누고 싶거나 뭔가 더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